송이꿀과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밤 꿀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종교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청장년부 정광선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송이꿀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밤, 꿀밤 시작할게요. 사무엘은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태어났죠. 사무엘은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르라는 중요한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의 일도 했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찾아갔어요. 아, 뭐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충고를 따랐어요.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다시 주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얼마 후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전쟁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서 민족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더 이상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다른 방법을 원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사가 필요 없어요. 대신 왕을 원합니다.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요구에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행해 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왕을 세워줄 때 그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왕이 될 것임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날 아침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농장 주인이었고 목사님처럼 아주 잘생겼고 목사님처럼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 이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지만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낯설어하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소개하기 위해 불러 모인 자리에서 사울을 찾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찾기 어려웠죠. 결국 사람들은 상자와 자루 속에서 사울을 찾아냈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울은 새로운 역할에 수줍어하면서도 이제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 후 사울은 적들에게 맞서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그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고 이로써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사울왕이 세워졌지만 사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지키시고 다스리시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봅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과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꿀밤 되세요. 꿀밤!